용인 ICU. 권종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날에 수사기관에서 사회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약 투약, 그러니까 마약 범죄에 있어서, 특히 투약 범죄에 있어서는 이제 진술로만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류도 간에 투약을 하게 되면 신체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마약 이제 대표적으로 모발이나 소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주까지 최대 이제 검출이 됩니다. 비교적 짧게 되기 때문에 신속도로 압수수색이